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단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협의 진료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목 진료도 저희는 같이 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이랑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를 풀어드릴 건데요. 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아픈 이유는 전부 다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신경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디스크라는 데에는 신경이 분포있고요. 이런 디스크가 어떻게 손상을 받았는지에 따라 신경이 누르는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눌렸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척추골절은 말 그대로 그냥 척추뼈가 부러진 겁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몸통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팔뼈나 이런 것처럼 길게 생긴 뼈가 아니기 때문에 벽돌 무너지듯이 주저앉는 형태로 발생하고요. 디스크 돌출이라든지 디스크 파열은 디스크가 어떤 모양으로 망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스크는 제가 흔히 말씀드릴 때 크림빵처럼 생겨있다고 말하거든요. 크림빵에 보면 빵이 겉을 둘러싸고 있고 내부에 크림이 들어있잖아요. 디스크 돌출은 빵이 눌러져가지고 빵 전체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밖으로는 안 나온 거죠. 근데 디스크 파열은 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크림이 밖으로 나온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은 이런 척추 골절이라든지 디스크 손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경이 눌려 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통증을 야기하는 상태를 신경 손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신경 손상은 이런 데미지들로 인해서 신경이 실질적으로 다쳐버린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뭐 하지가 마비된다든지 뭐 상지가 마비된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년에서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20대, 뭐 10대 이런 사람들도 환자로 많이 오거든요.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예전에는 막 뛰어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맨날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목 자세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20대, 30대 이런 분들에서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는데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의 후유증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증상이 남아있다 이런 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시기에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수술을 해서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몸에서 신경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잔여 증상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고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시기에 빠르게만 치료받는다고 하면 후유증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리고 신경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예전에 당연히 맨눈으로 수술할 때는 신경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술했을 때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결과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우리가 허리나 목 수술을 하면 유압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핀 받고 뭐 인공 디스크 넣고 그런 것들을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그 수술들을 받게 되면 그 부위 자체는 호전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히 손대가지고 다음에 또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 목, 허리 수술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정말 옛날 말이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수술을 받아야 되고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척추 측만증이 환자분들이 아시기에는 허리가 희는 병, 뭐 등이나 허리가 희는 병 이거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척추 측만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척추 측만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치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척추 측만증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를 치료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는 더 진행하지 않도록 환자분의 틀어진 근육들이나 이런 거를 도수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 원인이 한 100여 가지 넘거든요. 두통 원인에 대해서 설명만 책이 한 2만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두통 원인은 엄청 다양해요. 우리가 목디스크로 인한 두통을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이제 뒷골이 당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귀 뒤쪽 아니면 그리고 뒷머리, 목 이런 부위가 많이 아프고 머리가 멍한다든지 이명이 들리다든지 그럴 경우에 머리 검사나 이런 걸 해보고 아니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해보고 그런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경추성 두통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경추성 두통의 흔적이 보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을 하고 목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두통이 좋아지는 거고요. 디스크 재발 확률은 보통 10% 평생 살아가시면서 10% 정도의 재발 확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뭐 수술을 했든 시술을 했든 한 달 이내에 재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 달 이내에 재발 확률이 제가 아까 평생 10%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은 한 달 이내에 재발합니다. 우리가 왜 치료를 받았는데 디스크가 재발을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든지 간에 한번 망가진 디스크를 정상과 똑같이 절대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치료를 잘 해놓아도 그 디스크의 강도는 다른 디스크보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정상 부위의 디스크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지속적으로 그 부위에 안 좋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리에 힘이 안 가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잘못된 자세로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은 자세를 조금 교정해서 허리를 아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력 운동 많이 하시면은 저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제 환자 중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뭐 골프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은 근력이 엄청 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망가져 있는데 허리 근육을 강화시킬 거라고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그런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늘고 근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동시에 디스크도 같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환자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낫고 싶다고 하면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걸으라고 합니다. 뛰지도 말고 걷고 체중 감소를 통해서 디스크 증상을 개선시키고 싶다고 해도 절대 뛰지 말고 차라리 빠른 걸음으로 걷고 뛰면 우리 몸에 계속 충격이 오기 때문에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뛸 때마다 디스크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근력이 늘어도 디스크 증상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디스크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치료기간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을 환자분이 선택하시는지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보통은 시술이나 이런 걸 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술을 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디스크를 줄여주고 신경 회복을 노리면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 증상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해서 좋아지겠다 그러면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수술하고 얼마 뒤에 일을 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을 하는 간단한 척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일하면은 4월 정도면 일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이 몸을 쓰고 이런다는 기준하에 한 달 정도 치료 기간으로 잡는 게 맞고요. 핀을 박는 이런 수술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만 완벽하게 몸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이런 게 뚜둑뚜둑하면 소리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목도 같은 원리로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관절 내에 있는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관절이 살짝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손에 이거 뚜둑뚜둑 많이 하면 손가락 많이 굵어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이라든지 허리에 뚜둑뚜둑 소리를 계속 내게 되면 관절이 두꺼워져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경추나 이런 데는 그 관절 옆으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신경 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면 신경이 눌려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 경추공 협착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추공 협착증은 시술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뚜둑뚜둑 소리를 내는 활동을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거는 거꾸리. 거꾸리 하면은 환자분들이 엄청 증상 호전되고 좋아한다고 거꾸리 운동 많이 하는데 해도 되냐고 하거든요. 근데 거꾸리 원리가 뭐냐면 관절을 억지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확 당겨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관절이 벌어지면서 신경이 풀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몸은 관절 옆에 붙어있는 인대들이 안 빠지게 잡으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있어요.
근데 강한 힘으로 빼려고 하니까 점점 인대는 성장을 하겠죠. 근육 느는 것처럼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신경은 협착증이 진행을 합니다. 나중에 인대가 너무 두꺼워지면은 인대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리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 스트레칭 할 때 뭐 우리 국민체조 보면 이게 엄청 빠르게 이렇게 목 막 돌리잖아요. 이런 동작 별로 안 좋죠.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근육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젖힐 때도 지그시 천천히 해가지고 근육이 늘어남을 느끼는 이런 게 좋지, 빠르게 목 스트레칭이라든지 허리 돌리기 이런 걸 빠르게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목에서 두둑두둑 소리를 내서 시원하게 느낀다는 그런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요. 거꾸리 운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목을 돌린다든지 허리를 돌린다든지 빠른 행동의 스트레칭은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은 목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허공목이 되고 라운드 숄더가 생기고 그 결과 이제 목 디스크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인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듯이 모으세요. 최대한 모으고 이거를 쭉 모은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어깨가 뒤로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견갑이 내려오게 되고 머리는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더 좋게 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모으고 올리면서 머리도 목도 이제 약간 위로 쭉 뻗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머리를 뒤로 젖힌다는 느낌이 아니고 턱이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젖혀주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 동작을 뭐 끝날 때마다 한 번씩만 해주셔도 뭐 뒤에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목 뒤가 당기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호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오해에 관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다시 한번 환자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아프기 전에 오셔서 더 심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